살아계신 나의 주, 다스리는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랬구나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인데 나눠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 상의 주제는 또 사무엘 상의 주된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는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주되고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라는 이 단어를 설교자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이야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라는 것을 이게 그냥 무슨 스토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의 역사의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5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다윗 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울 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왜 그러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뭐냐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의 탄생의 얘기예요. 사울의 탄생, 다윗의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사무엘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사무엘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저자가 아마도 사무엘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그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사무엘 상하를 보는 중요한 시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한나는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한나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고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 다른 아내죠. 엘가나의 아내에게 몹시 모욕을 당하고 그 분인나가 화를 북돋았어요. 분인나 벌써 이렇게 분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나가 그 가운데서 모진 모욕과 원통함과 그리고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풉니까? 하나님에게 풀어요. 하나님에게 갑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잘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어떤 사람은 무슨 무드라고 생각해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기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뭐하고?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멘. 네, 뜻이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셨다. 금주에 우리 교회 세 가정에서 아기가 탄생이 됐는데 한 집에 아기 이름이 다비드라고요. 그 태명이 다비인데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지었다고 해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그래서 다비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좋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의 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찬송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요, 여호와. 그리고 주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시니까 1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에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3절에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8절에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에 세우시고 9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스스로 계신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누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신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권세를 내 자격을 높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랬고 4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용사의 활, 이 용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분인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분인나의 활은 꺾여졌다. 그러나 넘어진 자, 자기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넘어진 자였는데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인생 역전이에요.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 풍족한 자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분인나를 말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오히려 양식을 구걸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다. 여기 줄이던 자들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여러분 여기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한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몇 명을 낳았대요? 예, 여러분 진짜 일곱을 낳았습니까? 일곱을 낳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죄악하도다. 여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분인나는 오히려 죄악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태의 문이 닫혔는데 그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완전한 인생의 역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닫혀진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을 닫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힘이 없고 불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스월이라는 것은 무덤이죠.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고 낮추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거름더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거름더미는 성문 밖에 쓰레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쓰레기장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거름더미는 개들과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은신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더러운 개들, 그리고 상처받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름더미 있었는데 그 거름더미 있는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스리시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보니까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 그것을 높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은 사무엘 상하를 볼 때는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에서의 주된 관심이 사실은 다윗 왕조예요. 사무엘의 7장에 나오죠.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 이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신약에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떻게 메시아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한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신학하고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기도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말하고 내가 그 기름부음 받은 자의 뿔을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이름을 찬송한 적이 있는가? 내가 없더라고요, 별로.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 여인 누가 알아줍니까? 너무 평범한 여인이에요. 정말 어떤 시작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녀도 없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고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고난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성에 관한 것을 보면 우리 영성이 있어서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한 단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러한 단계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의 깊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시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을 예수님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500년 전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 썼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것이 영적으로도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고 절망으로 이끌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럴 때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나에게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이는 우리의 애정과 열정을 제거하고 재정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저도 인생의 어두움을 저는 느낄 때가 있죠.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더 성숙하고 더 연단받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얘기를 저는 다 얘기를 듣잖아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고통은 역시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회에서 저에게 말해주는 반 이상은 다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일 교회라는 것도 좋지만 신일 병원으로 개명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픈 사람 왜 이러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또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좀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그거였어요. 이 목사,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일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잘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무슨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숨을 가지고 그리고 참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드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우린 착각해요. 내가 이 예배, 이 은혜스러운 예배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이제 내일 새해에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본당이 꽉 차고 저 비전일까지 사람들이 있는데 와,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 신앙 좋다고 여러분 내 안에 발목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부모님 신앙이 좋았는데 천만에요. 물론 그들의 기도가 내 신앙이 있어서 아마 좋은 그런 활력소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가정 얘기인데 매주일 아침이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둘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 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당신이 대표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계속 아내가 대표 선수로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아내와 함께 죽어서 천국문에 딱 이르렀는데 그 천국의 문지기가 물어보는 게, 당신들 부부 맞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 잘 됐습니다. 당신들 중에 대표로 아내만 천국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물론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드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네? 운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운동,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어떤 캠페인에 내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왜 그러면 사무엘서가, 왜 사무엘이 제일 먼저 나오냐, 그리고 왜 이 역사서가 사울왕의 이야기고 다윗왕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 개인의 역사에서 태를 열고 닫는 것을 통해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스펙트럼처럼 마치 그냥 개인 한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서의 사관이 돼요. 사관. 잘 들으세요. 역사를 보는 하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에 사관이 있는데 이 사무엘서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도 마찬가지고 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하도 열왕의 얘기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그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신 진정한 왕은 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의 싸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안 물러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왕이에요. 내 자식인 왕이에요. 내 쾌락이 왕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왕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왕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 드립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정차하고 할 때 도로에서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자, 그래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오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석으로 가고. 네. 그런 거 보셨죠?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항공기를 타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기류 때문에 그냥 위로 내려가고 아래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업앤다운을 그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막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서 조정실로 가가지고 문을 열고 왜 이따위로 조정하는 거야? 내가 할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조정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조종석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조종석을 맡으셔야지 그분이 조종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평안한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에밀 브로라는 사람은 모든 훌륭한 신학은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신학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누가 기도하느냐? 신앙은 제가 생각에는 기도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느냐. 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신일교회는 이 전반기에 특별 새벽 부흥에 올인을 합니다. 이게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내일 한번 꼭 구경 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본당이 꽉 차고 비전홀도 사람들이 그렇게 차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문화지만 저는 이번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세례특별새벽 부흥회가 영적인 문화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능력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세요. 이곳에 나와서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참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사실 실수가 거의 없는 분인데 사무엘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 이런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결단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쉬는 것을, 기도 쉬는 것을 범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기도 잘 안 해요. 스마트폰은 그렇게 보고, 지식을 그렇게 찾아보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반면에 이 시대의 상황은 점점점 악해져가고 점점점 죄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버닝썬이라는, 버닝썬이 뭐냐면 클럽 이름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타오르는 해입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바로 오늘날 죄의 온상이구나. 버닝썬이 아니고 시닝썬이구나. 죄가 타오르는 그 해. 그 안에 온갖 섹스가 있고 마약이 있고 더러운 거래가 있고 부정이 있고 그게 바로 버닝썬.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서 생활하고 있어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비록 서클은 가지 않지만, 그런 클럽에 가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 신음제를 범하지 않았다.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 신음제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 나에게 영적 비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 비만합니다. 네, 그런데 영적으로 비만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비만해서 영적인 기름기가 있고 영적인 지방간이 있고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때일수록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제가 2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려고, 여러분도 금식하세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홀로 있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